할렐루야, 행복하십시오. 성령 충만하십시오.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오늘 큐티 본문인데요. 그 가운데 마지막 38절과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.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. 아멘. 오늘 좀 흥분된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까? 굉장히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. 이렇게 시작합니다. 내가 확신하노니, 나는 확신합니다.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. 나는 굳게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. 누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가? 오늘 중요한 두 가지 표현 나옵니다.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란 말이에요. 우리에 대한 것입니다. 나에 대한 것입니다. 이거 모르면 안 되죠. 어떤 나입니까? 어떤 당신입니까? 예수 안에 있는 나, 예수 안에 있는 당신. 어떤 사실을 확신한다는 겁니까?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. 절대로 끊을 수 없다.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져 나가지 않는다. 내가 끈질겨서가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누구 때문에? 예수님 때문에 라는 거죠. 근데 우리를 무엇이 끊을 수 없을까? 사망, 생명, 천사들, 권세자들, 현재일, 장래일, 능력, 높음, 깊음, 다른 어떤 피조물. 와, 다 굉장한 것들입니다. 강력한 존재들입니다. 맨 앞에 있는 한 가지만 보더라도 죽음. 죽음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? 일상 어떤 존재도 죽음 앞에서는 무능합니다. 그러나 그 강력한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. 메시지.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. 아멘.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. 포기하지 않습니다. 때때로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서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 사랑에 붙들린 채로 고난을 겪는 겁니다. 그래서 때때로 고난이 복이 되는 겁니다.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, 내가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,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,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지지 않습니다.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.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. 놓지 않으십니다.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. 잊지 않으십니다. 이 사실을 흔들려는 존재가 마귀입니다. 속삭임에 넘어가면 시험을 당하게 되죠. 그러나 이 사실을 확신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.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. 적용.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게 해 주십시오.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십시오. 하나님 아버지,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사랑에 대한 확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